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강서구청장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하고 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이 김교훈 후보가 56.52%, 김태우가 39.7%니까 17%포인트 차이는 굉장히 큰 표입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2%대의 차이로 김태우 후보가 이겼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차이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참패다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참패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이 모든 언론들이 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라, 그래서 뭐 심지어는 자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대로 선거 못 치른다, 뭐 수도권도 위기다, 이런 식으로 침소 봉대하거나 호들갑을 뜨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야말로 구청장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 지역 일꾼을 뽑는 거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더더구나 전국 국회의원 총선을 치른 것도 아닙니다. 선거는 이기고 지고가 항상 일어나고 있는 판인데 이겼다고 해서 그래서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졌다고 해서 너무나 이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국정 운영 기조까지 바꾸어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선거는 졌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그래서 판을 키웠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가 자주 가가지고 유세를 했지만 졌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책임이 진 게 아니라 어때까지나 이 선거는 김태우 후보의 패배입니다. 자, 이 선거는 국민의힘을 심판한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대통령을 심판한 것도 더욱 아닙니다. 자,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자체의 아주 기초 단체의 장을 뽑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잘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 또 수사를 받고 있고 이번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은 여기서 영장 기각받은 게 바로 여기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냐. 자, 심판을 한다면은 여야 지도부를 심판하면은 김기현을 심판해야 되느냐 이재명을 심판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재명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현행범이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앞으로 본인 말대로 한 50년 이상을 감옥에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지도하거나 지휘한 선거라면 당연히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 먼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진교훈 후보가 참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겼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교훈 후보나 김태우 후보 개인에 대한 경쟁력 또는 개인에 대한 심판이 먼저였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 이재명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전선동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관련해서 지금 선거 직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야당 대표를 턱없이 탄압을 했다. 죄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했다거나 또 구속하려고 했다거나 또는 이 여러 가지 여론 몰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죄를 많이 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은 죄가 없는데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탄압해가지고 그래서 법원에 갔지만 결국은 영장이 기각됨으로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자충수를 맞았다. 이런 코스프레를 한 게 거기에 먹혀들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실들이고 아직도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거기 아주 극렬 지지자들은 뉴스를 많이 보고 또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 모를까 아주 다수의 사람들은 이재명이 뭘 잘못했는지 이재명의 혐의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전선동하는 매체가 많습니다. 지금 특히나 방송 KBS와 MBC를 비롯해서 이 방송 매체들은 거의 대부분 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거나, 자, MBC의 경우는 말하자면은 이 진교훈 후보를 지원하고 오히려 이 김태우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래서 MBC 제3노조는 자, 이 선거 운동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려 12시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김태우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작전을 다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김태우 후보 에게 심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선전선동을 당하고 있는 이런 이 국민들이 많다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기권한 사람이 그 21만여 명이 됩니다. 자, 진교훈 후보는 10만만 표 되고 김태호는 8만 표인데 기권한 사람이 이 두 사람 다 합친 것도 훨씬 많은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상당수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싸움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표를 행사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도 그동안 선전선동에 많은 진저머리 나는 사람들도 발길을 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김태우 후보가 진 것은 그야말로 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지.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기조까지 바꾸라. 이건 너무나 과도 많이 나간 겁니다. 지금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보수 진영의 언론도 사설까지 쓰면서 국정기조 바꾸고 대통령의 뭐 국정 스타일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보 행태나 이념 성향이나 아주 잘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한미일 삼각체제를 통해서 자, 이 외교, 안보, 이런 행보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잘못한 걸로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찰하고 겸허하게 반성해서 다음 선거에는 이번에 드러났던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됐다. 그런 반성 의미는 좋지만, 그렇다고 여당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가라. 뭐큰 잘못한 것처럼. 그리고 국정 운영을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김태우 후보나 진교훈 후보 개인의 이런 투표 성향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지 국정 심판을 받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보면 이재명은 오히려 사법 리스크가 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은 요런 코스프레를 또 몰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 한 군데 이겼다고 그게 전부 다 이재명의 그동안 불법 비리 혐의가 다 아닌 것처럼 몰고 가서는 정말 곤란하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본인이 거기 진교훈 후보의 유세를 가겠다고 했다가 취소했을 만큼 그만큼 이재명 자신이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해가 될 것일 것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심판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질질 끌다 보니까 마치 이재명은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여전히 이재명 범죄 혐의가 너무나 많다는 점에서, 그래서 빨리 이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을 하거나 법원에서도 자 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올바른 사법 심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면은 여기에 일방적으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자뭘 탓하느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면서 오히려 죄가 없는 이재명에게 계속해서 검찰이 무슨 죄를 시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 요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 총선, 그또 이어지는 그 다음에 대선이 있는데, 지금 이 이재명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려진 정보 가지고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BS와 MBC 등 여전히 방송은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MBC 사례를 봤다시피 계속해서 진교훈 후보를 오히려 응원하고 있고, 김태우 후보가 뭔가 잘못했다고 뉴스를 계속해서 보내는, 자, 그 뉴스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이렇게 해서 자, 이 언론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빨리 KBS와 MBC 같은 이런 비정상화된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장악해가지고 한쪽 진영에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방송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선거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이게 구청장 선거는 구청장 선거다. 자, 그래서 정권 심판도 아니고 특히나 여야 지도부에 대한 심판은 더더욱이 아니다. 여야 지도부를 심판했으면은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 먼저 받아야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것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걸 그걸 왜곡 조작해 가지고 이렇게 이 검찰을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던 세력들의 선전선동이 먹게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KBS와 MBC 등 공영방송들이 한쪽 편을 들었던 선거였다는 점에서 방송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이 기화로 계속해서 여당이 공격을 받거나 수세에 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구청장 선거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래서 또 다음 선거가 있고 또 다른 국정 운영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보다 더큰 가치가 있는 이런 선거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 선거 한 자리 졌다고 해서, 자, 그래서 야당과 그리고 이 야권 성향의 매체들이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주 잘못된 언론 지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 정상화가 다시 시급하다는 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